안녕하십니까, 정마담입니다. 살이 많이 찌셨네요. 갑자기. 야, 이거 인트로 넣을 거야, 씨. 우와. 오, 흙이 떨어져, 흙이. 정마담님 미워. 미워질라 그래 이제. 아. 내장재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내장재를? 네. 지금 원리부터 시작해서. 네. 야, 무섭다 무서워. 이거 부러질까봐. 대표님은 30년 전에 내가 이 차를 분해할 거야라고 생각 못하셨죠? 30년 전에 제가 몇 살이었죠? 아, 아니다. 32년 전, 33년 전. 33년 전이면은 11살 때예요. 네. 11살 때 정마담님 뭐 하셨어요? 11살 비슷한 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국민학교 다녔지, 국민학교. 보이스카우트. 아니, 저도 보이스카우트 했었어요. 네. 33년 전에 금성전자 대리점에 지나가면서 이 차를 봤을 건데, 아, 내가 33년 후에 이 차를 분해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 아니야. 대표님, 그럼 이건 분해하는 이유가 이거 지금 업체에 보내려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데에다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퀄리티가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요. 왜냐면 미싱을 하고 패턴을 떠가지고서는 잡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붙여서 될 법한 상황이 아니에요. 공장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퀄리티 있게 한번 하는 게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내는 게 이 대시보드 이 부분만인가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클리닝하고 네, 이런 사바리 다시 하고 일부 도색 같은 것들이죠. 네, 이런 거 전부 다 블랙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부품들은 다 블랙으로? 다 올 블랙으로 다 바꿔야죠. 올 블랙으로. 시트. 네. 시트 바꿔오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 가죽이 씌워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거예요?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일단 지금 요거 지금 제가 좀 뜯어봤어요. 이게 오, 지금 다 삭은 거예요.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서. 네네. 얘가 지금 다 삭어 있는 거예요. 어. 제 안쪽에 스펀지가 요쪽 부분은 그나마 좀 살아있는데 네, 반대쪽 보시면 막 갈라지죠. 이 스펀지가 이건 다 또 삭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싸가지고서는 의미가 없고요. 네. 요런 데 이제 패턴을 떠서 요런 라인을 잡아서 이제 미싱을 다 해가지고 네, 레자로 씌우는 게. 아, 레자로? 네, 다를 것 같아요. 가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네네. 조금 괜찮은 고급 레자 정도로 네,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대표님 이미 다 계획이 쓰셨네요. 숙제를 주셨으니 해야죠. 자, 머나먼 여정이 걸릴 있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거 다 띄워냈는데 운행이 되나요? 이거 차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핸들만 다시 살짝 꽂으면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킥박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체크! 야, 차! 차! 아니, 야, 차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전원일기네. 여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아, 대변인, 야, 타유! 자, 모조리 타란게! 뭐다냐! 자, 농사지로 갈게요. 제가 재미있는 차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는 차. 이야. 흰색에 데카를 이렇게 예쁘게 붙이니까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까 이 차주의 감각이 아,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실내가 재미있는 게 이런 트림들을 다 탈거를 해서 흰색을 칠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뿌린 거예요. 페인트를 이렇게 느낌있게 감각적으로 꼭 마치 브랜드 마틴 마르지엘라처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 굉장히 예쁜 어떤 작품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데칼은 다 주문하고 만들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또 클래식 G바겐 500 같은데요. G500 꿀리지 않는 포스. 하하.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재밌는 건 랭글러. 랭글러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가솔린 스포츠 모델 같아요. 제가 또 가지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상남자스러운 투도어 스포츠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델과 일반 모델은 디젤이냐 스포츠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요 별각 렌즈 하나로 2000원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어 부분도 탈거가 되고요. 그리고 앞유리 부분도 앞으로 내려서 탈 수 있고요. 소프트탑이라서 커버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갖고 싶다. 아 랭글러 진짜 한 대 갖고 싶어요. 신형이 멋있긴 한데 요런 투박한 디자인이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또 발판까지 달았네요. 발판도 있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은 W126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이 있고 그 옆에는 또 124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연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연식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휠도 마지막 모델인 마스터피스. 오, 연식이 좋아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도 이 모델을 3대나 탔어요. 253 X5 모델. X5 모델은 정말 명기 중에 명기입니다. 당시에 X5 모델은 랜드로버를 데리고 있었을 때 어떤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이 차를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초창기 모델입니다. 초창기 모델이고 이 차량은 3.0이네요. 3.0. 이 차량은 또 4.4 V8 모델이 또 명기죠. 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 너무.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많이 선선했는데. 네.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날씨가 이렇게 되는데 뭐 저야 한 건 없지만 대표님이 일은 다 했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아니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정지 화면처럼 계속 멈추는 순간이 그냥 헉헉 하는 거야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뜯어냈고 시작은 했고요. 네. 네. 더 이상 이제 차주분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네. 이제 시작을 해야죠. 와 근데 차가 너무 밀려 있네요. 너무 밀려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계속 뭐 마나님 덕분에 이게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건지 계속 넣어주셔가지고. 아. 지금도 오신다는 분들 전화가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뜯어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될까요? 33년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진짜 와... 이게 솔직하게 처음에 뜯을 때는. 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은.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정말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플라스틱 경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가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멘붕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멈추면서. 네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어찌 아무튼 다 뜯긴 다 뜯었습니다. 뜯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네, 뭐든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예상 소요 시간? 네네.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외주로 보내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클리닝하고 도색을 하고 이제 또 말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사포질을 일일이 다 해야 돼요. 클리닝 한 다음에. 일반적인 작업하고는 난이도가 거의 상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시작은 했으니까. 네.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 제가 자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이거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말하자면은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차가 출시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차가 88년식이니까 이 차가 나온 뒤에 출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차가 뭐냐, 도대체 저 차를 왜 복원하냐, 제가 이제 댓글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그 차를 왜 하는 거야, 정말 못생겼다, 어떤 그런 어떤 감성적인 어떤 당시의 어떤 그 아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고요. 일단 이 차가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 차가 아닌 차를 이렇게 복원하기는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또 뜯는 것도 한번 보고 네. 앞으로 또 작업하는 거 와서 이제 쳐다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표님한테 저를 통해서 들어온 작업 중에서도 아마 가장 머리 아픈 거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뭐 잠깐 장난식으로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정말 미워요. 아니 그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저. 제가 또 이런 숙제를 또 해나감으로써 네. 저한테도 많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하나씩 또 저도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네. 최선을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견적 부분도 좀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네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네. 최대한 뭐 낮출 수 있는 거 낮추고 네. 합리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이 더운 날 휴가도 못 가시고 고생 많으신데 저도 휴가 못 가요. 휴가도 못 가시고 이 더운 날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아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유,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훈훈하다. 끝.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아니 그 외주 쪽에 업무적인 것만 협조만 잘 되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신 모두가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마감만 좀 제가 제 손 안에서 되면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아까운 부분이라 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